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죠. 올해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양봉 농가 현장의 반응입니다. 누적된 피해에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꿀벌이 월동을 나고 있는 양봉장입니다. 불통 주위로 죽은 꿀벌의 사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꿀벌의 월통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불통을 열어봤습니다. 불통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월동 전 2만 개체에 이르던 벌들이 겨울을 나면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키우는 400통의 벌꿀 가운데 전체의 87% 정도인 350통은 벌들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꿀벌들이 집단 실종되는 이른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은 지난 2021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지난 2022년에는 13%였으나 지난해에는 70%까지 늘었고 올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누적된 피해에 양봉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년 차 이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피해가 예상되자 양봉 농가는 벌 깨우기 작업을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습니다. 피해 부분만큼 꿀벌의 빠른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벌이 일단 약하면 일단 최대한 빨리 깨워서 그 벌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산란을 받고 그다음에 그다음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경상남도도 꿀벌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꿀벌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피해를 갖다가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우리 저희들이 농식공부에 건의했습니다. 꿀벌의 집단 실종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